모두가 한 번쯤 품었던 의문들 직접 발로 뛰어 풀어드립니다. 청년 기자들의 거침없는 취재 토크, 팩트온입니다. 유튜버 진용진입니다. 오늘 말해볼 주제는 폰트 저작권입니다. 유튜브, 블로그나 디자인 작업을 하다 보면 폰트를 사용할 시 항상 저작권 문제가 있습니다. 가끔씩 포토샵으로 이미지 파일 작업을 하다가 폰트를 쓰고 나서 웹사이트 어딘가에 올렸을 때 저작권으로 걸려보신 적, 디자인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자주 쓰는 폰트를 기억했다가 픽셀을 하나하나 찍어내서 그려낸다면 그것도 저작권에 걸릴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폰트를 그려보고 저작권에 걸리는지 알아봤습니다. 우선 포토샵으로 진행을 하고 최대한 마음에 들었던 글씨를 똑같이 하기 위해서 일부러 점선을 땄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점점점점점 제가 똑같이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하나하나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쉽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어쨌든 제가 칠한다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제 창작물로 인정이 될지, 예,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하면은 나중에 이런 모습이 되겠죠. 예, 최대한 똑같이 그려가지고 저작권으로 인정이 되는 건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포토샵을 켰습니다. 일단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윤고딕으로 해봤어요. 이렇게 껍데기만 남겨두고 계속 칠했습니다. 색깔이 완전 검정인 000 말고 조금은 다른 회색깔도 섞어가면서 바꿔봤어요. 이렇게 글을 쓰는데 그냥 키보드로 치는 것보다 오랜 시간이 걸려서 겨우 몇 글자 팩트온 진용진이라고 적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는데 과연 이게 걸릴지 궁금했어요. 어딘가에 올려놓고 경과를 보면 되는데 근데 제가 이걸 어딘가에 올리면 확실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을 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한국저작권협회에 이렇게 만든 걸 그대로 메일로 보내고 궁금증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만든 걸로 한번 메일을 보내봤어요. 읽음으로 처리된 후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폰트 저작권 때문에 연락드렸는데요. 제가 윤고딕이라고 폰트를 다운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윤고딕 폰트를 그 포토샵이나 그 일러스트 해가지고 그거를 픽셀을 제가 점을 하나하나 찍어가지고 똑같이 폰트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상세 페이지나 이런 거에 쓰려고 하는데 이거 혹시 저작권에 걸리나요? 독특한 케이스인 것 같기는 한데요. 예. 선생님이 결과적으로 이용하신 거는 폰트의 외형, 디자인만 이용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예, 맞아요.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단순히 글자의 뭐 모양, 외관을 이용하는 글자체는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폰트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직접 찍어낸 것이기 때문에. 다만 제가 폰트를 다운받았던 건 저작권 위반법에 걸리는 행위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냥 기억을 해냈다가 비슷하게 그려내서 나의 창작물이다 라고 우기면 방어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럼 획을 조금 더 툭 튀어나오게 만든다거나 뭐 살짝 점 하나를 더 찍어내서 나름 2차 창작물로 바꿔서 만들어낸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한번 여쭤봤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실제로 이용하신 것은 외관에 불과할지라도 저장이 된 사실이 있는 거잖아요, 컴퓨터에. 네. 네, 그렇다면 사실 저작자 입장에서는 그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사실 비록 포토샵 등을 이용을 해서 외관을 땄지만 그 외관을 이용했지만 그거는 저작자가 보기에는 저장도 되어 있고 자기 폰트를 이용한 것으로 또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당연히 권리 주장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때 선생님이 얼마나 그걸 이제 방어하실 수 있으시냐 이 점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법상으로는 그 외관만 따라 쓰는 거는 저작권법상의 폰트 프로그램 저작물 침해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오늘의 결론, 누군가의 폰트 똑같이 그려내도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다. 하지만 안 걸린다 해도 글자 몇 개 쓰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 차라리 폰트 만든 회사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게 낫다. 생활하다 보면 캐릭터 등 이런저런 크고 작은 저작권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알쏭달쏭한 저작권의 궁금증은 팩트온 팀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을 강타한 뭐 분이 있죠. 예, 네, 아마 뭐죠? 우리나라에서 뭐 가장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을 거예요. 연예인인가요? 네, 뭐 해외 BTS? 진출도 이제 뭐 노리고 있고요. BTS는 이미 했잖아요. 그렇죠. 바로 우리와 굉장히 닮은 방송사의 캐릭터예요. 방송사. 예. 네. 펭수. 아, 펭수. 펭수죠. 요즘 난리죠. 예, 인기 너무 많아가지고 뭐 펑수, 역순, 뭐 갱수도 나오고 네. 따라한 것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각종 수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패러디 캐릭터. 네, 이런 캐릭터들이 이제 막 쏟아지니까 이거 펭수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 거 아니야? 라는 이제 논란이 또 뜨겁기도 하죠. 결국 이 캐릭터라는 거는 이제 창작 활동의 결과물인 거잖아요. 근데 이 결과물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또 부여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요. 펭수도 어찌 보면 이 권리를 이제 뭐 EBS가 뭐 갖게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한다. 사실 이 볼펜 하나도 우리가 나름대로 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맞아요.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어떤 권리죠? 바로 저작권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저작권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상위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지식재산권이라고 이제 부르는 건데요. 많은 것들이 있죠. 우리가 뭐 표현을 하는 것들, 뭐 발명하는 것들, 뭐 창작하는 것들, 또 만드는 것, 제조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이 다 지적 활동이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지식재산권, 줄여서 지재권을 부여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것들을 이제 다시 또 나누어 봤을 때 또 나뉘어집니다. 뭐 산업재산권, 뭐 저작권, 또 조금은 어렵지만 신지식재산권, 이렇게 또 갈래가 나누어지는데요. 개념들이 조금 복잡하긴 하죠.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우리가 이번에 다룰 주제는 저작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작권은 이번에 펭수 이전에부터 계속 뉴스에 많이 등장을 해서 좀 익숙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저작권법에 따르면 뭐 캐릭터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캐릭터를 만든 사람, 원저작권자죠. 그 사람한테 허락을 받아야 뭐 그 캐릭터와 관련된 다른 상품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허락을 안 받고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실태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저희가 현장을 좀 확인해봤죠. 그랬죠. 저 같은 경우에는 마카롱 업계를 마카롱. 좀 둘러봤습니다. 공기자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죠. 네, 없어서 못 먹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SNS에서 이게 캐릭터 마카롱이라고 검색을 하면 뭐 전국 각지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나와요. 뭐 카페며 심지어 집에서 이제 마카롱을 만들어서 파시는 분들까지 나오는데 이런 뭐 수제 마카롱 이런 거. 네, 맞습니다. 네. 제작자를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캐릭터의 원 저작권자와 협의를 했냐? 이게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걸 좀 아느냐라고 물었더니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지금 이게 디즈니 캐릭터 미니 마우스랑 미키 마우스로 이제 보여지는 캐릭터인데 네, 네. 이게 사실은 이제 마카롱 위에 입힐 경우에도 이게 저작권에 그런 거예요? 네,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어서 사실은 원 저작권자하고 이제 협의를 한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 그렇구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안 되는 거. 아, 모르셨었나요? 네, 그래서 뺄까요? 하나는 몰랐다. 네, 몰랐다. 정말? 네네. 그거는 그분의 마음속에 있겠죠, 정답은. 네. 다른 하나는 뭐 대답도 없어요. 화부터 내세요. 네, 혹시 그 캐릭터 원 저작권작을 협의를 하신 사항인 건지 왜 와서 귀찮게 그냥 이런 거예요. 저작권이고 뭐고. 네. 너무하신데요. 아니 캐릭터 마카롱은 사실 몇 달 전에 좀 크게 많이 보도가 됐었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렇게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게 좀 씁쓸해요. 근데 또 마카롱 외에도 최근에 저작권 문제가 불거진 분야가 또 있습니다.
무선 이어폰 케이스 시장이에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이어폰. 네, 그 담는 케이스인데, 그렇죠. 네, 거기에 여러 가지 장식을 붙여서 이제 케이스를 만들거든요. 네, 열쇠고리처럼 나오기도 하고, 네, 다양한 달 수도 형태가 있어요.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최근 1년간 그 케이스 시장이 급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마카롱처럼 SNS를 통해서 홍보하는 경우가 많은데, 또 수작업이라고 이렇게 또 홍보를 하시거든요. 근데 판매자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네. 유명 캐릭터가 들어간 케이스의 경우에는 보통 도매상에게서 떼와서 판매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 도매상들은 대체 이 캐릭터 상품들을 어디서 가져오는 건지. 그러니까 가져오는 데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저작권법에 어긋나지 않게 잘 가져오고 있는 건지 직접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국내도 그런 제품이 있어요? 거의 다 증거예요? 혹시 저작권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엘사는 디즈니 허락을 보고서는 만든다는 만약에 저작권법에 걸리면은 이게 판매자가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은 알고 계신가요? 이게 잘 모르시는데 그 판매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근데 이제 저기 약기로 아, 정품인지 아닌지 확인해야죠. 짱구나 뭐 라이언도 있고 막 그런데 그 저작권 관련해서는 어떻게 그게 좀 문제가 허가를 못 받은 아 허가를 못 받은 거예요? 이게 다?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죠. 네 근데 네. 왜 안 받으시는 거예요? 비싸니까 뭐 얼마나 드는지는 알아보셨어요? 그건 못 알아봤는데 물건 가지고 오실 때 뭐 이게 그 저작권 관련해서도 좀 확인을 하시나요? 그래도 일단 물품이니까 그게 꼼꼼하게 안 따지시니까 인터넷 판매 하시잖아요. 정품이 아닌 것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이런 거. 저는 유도리 물품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뭐. 좀 상황을 보니까요, 제가 취재한 이 캐릭터 인형 업계하고도 많은 부분이 좀 닮아 있어요. 네. 사실 이 인형은 아까 왜 그 인형 뽑기 시장에서 이 그 위조품 인형 유통되는 문제 이미 수년 전에 아주 많이 보도가 되면서 사실 사회적으로 한번 좀 논란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좀 많이 줄어든 모양새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렇지만 여전히 국내 인형 시장에서 뭐 적으면 20% 많게는 30%는 이른바 위조품 모조품 현장의 용어로는 가품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이른바 가품 인형이 좀 유통이 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업자들의 이제 설명인 거고요. 뭐 지금 이 유통되는 방식은 딱 보면 알지만 상당히 음성적이에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냥 일반 소비자가 쉽게 살 수 있을 정도로 어딘가에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 유통되지 않습니다. 개인 간 연락을 통해서 몰래 주문을 해서 이제 외국에서 이제 들여오는 이런 방식인 거니까 상당히 이제 음성적이고요. 그 사이에 사실 이 인형이 있으면 정품도 또 이 위조품도 다 99% 중국에서 제조해서 들어오니까 들어올 때 섞여 들어오는 구조죠. 아, 들어올 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까 그 엘사 얘기했잖아요. 겨울왕국 캐릭터 하면은 대표적인 귀여운 인형? 올라프. 맞아요. 올라프 인형이 지금도 그래서 난립니다. 아주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몇 개월째 지금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올라프 정품 인형은 지금 수요가 계속 대기 상태일 정도로 계속 중국에서 수입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물건이 들어올 때 거기에 가품이 섞여 들어오는 겁니다. 거의 90% 중국에서 거의 제일 많이 쓰는 오더를 아마 그쪽 다이렉트 물량이 많으니까 저기 그래서 이곳이 바로 적발되는 관문이 있죠. 어딜까요? 세관. 아, 맞습니다. 네. 인천항에 가면은 인천 본부 세관에서 이 컨테이너마다 조사를 하잖아요. 여기서 바로 위조품 인형을 적발해내는 곳이죠. 그래서 저도 현장에 한번 가보니까요. 인천항에 그 적재품 그 창고 한가득 이 위조품 인형이 아주 한가득 쌓여 있어요.
인천 본부 세관이 적발한 위조품 인형들입니다. 카카오 프렌즈의 위조품 인형 그리고 쿠션 커버 제품 등이 보이는데요. 제 뒤로 박스가 엄청 많이 쌓여 있습니다. 총 208개 박스 13,000개 제품이 압수된 상태로 쌓여져 있습니다. 이거는 상표는 안 달려 있는데 캐릭터가 라이언 캐릭터를 썼기 때문에 프로즌 이런 게 이제 상표로 등록이 돼 있으니까 상표법 상표권 침해로 가고 이런 상표명이 안 써 있고 캐릭터만 있는 거는 저작권 침해로 갑니다. 사고자는 수요가 있으니까 뭐 공급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올라프 인형도 이렇게 국내에서 수요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정품뿐만 아니라 가품을 넣어서 팔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여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위조품을 사게 된 어떤 사유가 첫 번째는 일단 잘 모르고 사는 것. 모르고 산다라는 건요. 일단 가격차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격차가 없고 모양새가 똑같으니까 속는 거죠. 심지어 상표까지. 예를 들면 그 원저작권자, 예를 들면 뭐 디즈니 그 대표하는 그 증빙 그 홀로그램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복사를 했으면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사실 홀로그램을 보고 네. 보통 이제 정품인지 아닌지를 좀 판단하시는데 그것까지 이제는 따라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렇게까지 됐으면은 이제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올라프 정품, 아, 저 너무 올라프 얘기해서 하게 되는데 워낙 인기라. 네, 네. 저도 좀 좋아해요. 근데 올라프 정품 인형이 시중에서 국내 시장에서 소비자들한테 한 이 정도 크기 되는 게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사이 가격으로 팔립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위조품이 섞여 들어와서 같은 가격에 팔려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똑같게 만들었고. 그렇죠. 네. 그런데 예, 유통업자가 이제 중국에서 처음 들여올 때는 만약에 정품과 또 위조품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면 가격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정품 가격, 예를 들면 인형 뽑기 방에 들어가는 올라프 인형이 한 도매업자의 직접 그 말에 의하면 정품은 9,800원에 지금 들여오고 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위조품은 3,000원 이상 싼 6,000원이나 6,500원 가격에 사드릴 수도 있다라고 좀 설명해준 업체도 있었어요. 그럼 마진을 더 많이 남기는 거네요. 그렇죠. 어,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아들이 그 중간에 끼어넣어버려 물건을. 네. 가품을. 네.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가품을 쓰는 이유가 막 좀 퀄리티가 떨어지더라도 네. 가격 차이가 좀 있으니까 네. 그 물건을 쓸 수밖에 없죠. 네, 뭐 이게 도매가로는 이렇게 차이가 얼마나 나죠? 한 60%? 소매상에서는 올라프 그 15,000원이라고 써붙이고 파는 거 제가 어제 좀 봤었었는데 가품도 그 정도 가격해요. 15,000원, 16,000원 이래 팔아요. 네. 파는데 실제로 이제 사입하는 가격은 그만큼 안 되죠. 정품 가격에 맞추는 거죠, 자기들이. 우리 지금 정품 같은 경우는 지금 9,800원. 네. 이를 파는데 한 6,000에서 6,500원 그 정도 팔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무선 이어폰 케이스 취재했잖아요. 네. 좀 말씀하신 것 중에 알고도 사는 경우가 좀 많은 해당이 되더라고요. 가격 차이가 뚜렷했어요. 평균적으로 정품이 아닌 가품은 한 6,000원 정도고 근데 정품은 18,000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좀 또 이제 봤을 때 다른 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겉 모양새가 비슷하니까. 네. 그래서 알면서도 조금 맞아요. 저렴한 제품을 선택하는. 아니, 솔직히 이어폰이면 모르겠는데 솔직히 케이스면 일단 뭐 기본 기능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너무 똑같이 생겼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가격 차이가 없든 있든 그러니까 워낙 이제 정품과 비슷하게 만들다 보니까 맞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차이를 못 느끼는 맞아요. 모양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서 이렇게 사고 판다고 하더라도 그럴지라도 단속이 잘 이루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단속을 네. 뭐 하는 데는 있어요?
명확히? 있어요. 어디서?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이제 저작권법을 위반한 그런 불법 복제물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호원과 별개로 그 저작권 특별사법 경찰대라고 해서 저작권에 대한 조사만 담당하는 그런 기관도 있고요. 그런데 이 저작권법이 원 저작권자가 먼저 신고나 고발을 해야지만 현장 단속도 가능하고 그리고 경찰 조사도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근데 물론 제3자가 예외적으로 고발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기본이 이렇다 보니까 결국 원 저작권자가 이 가품을 먼저 발견하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가품이 너무 많고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음성적으로 거래가 되는 것도 많다 보니까 이게 미처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단속은 좀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캐릭터 상품이란 게 뭐 시장에 내놓으면 워낙 잘 팔리니까 제작자 판매자 입장에서는 여기에 이게 독이든 사과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뭐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네요. 일단 이 캐릭터 쓰자. 네, 팔고 맞아요. 보자. 맞아요. 네. 네. 일반보다는 확실히 인기가 있나 봐요. 그건 저한테 말씀하신 거죠. 진짜요? 네. 네. 아. 네, 그렇죠. 저희가 어떤 걸 하고 싶었다고 해서 손님들이 찾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만난 뭐 창업한 지 1년이 안 됐다고 밝힌 어느 제작자는 뭐 다른 가게들도 보니까 다 그렇게 해서 뭐 문제 없는 줄 알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검색해보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팔고 있으면 그때 하고요. 또 저작권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 캐릭터 일부 뭐 눈 아니면 코 뭐 이런 데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어차피 많았어요. 티나니까. 네, 이거 조금씩 다르니까. 근데 아닙니다. 이게 캐릭터 일부가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딱 봤을 때 이 캐릭터 아니야? 라고 알 만한 수준이라면 그러면 저작권법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첨부해 주신 그 이미지들을 살펴봤을 때는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저작물을 이제 따라 그렸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정도의 것들도 있었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저작권자가 만약에 그 사실을 알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려면 예,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제 뭐 디즈니 캐릭터 뭐 스누피, 짱구 등 정말 친숙한 캐릭터들이 뭐 이 상품 저 상품 다 있는데 뭐 이런 캐릭터들의 저작권을 가진 회사는 뭐 이미 세계적으로 자리 잡은 곳들이라 그렇죠. 뭐 큰 돈 벌지 않았냐 이런 시각에서 제가 만난 좀 영세한 자영업자분들은 그런 큰 회사들의 캐릭터 좀 가져다 쓰는 게 뭐 그렇게 큰 일이냐 이렇게 반문하시기도 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아주 영세하게 지금 마케롱 몇 개 만들어가지고 팔고 있는데 카페 업주인데 그 큰 글로벌 대기업 뭐 디즈니 걱정하게 생겼어? 당장 좀, 먹고 살 걱정해야 되는데 나도 좀 기대해서 좀 살자 뭐 이런 생각인 거죠. 또 자영업이라는 게 또 현실이 녹록치 않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디즈니의 그런 라이센스를 받으려면 1년에 한 5천만 원 정도 든다고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매년 내야 되는 금액이잖아요. 네, 그래서 결코 부담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런 이제 목소리들이 나오는 이유가 저작권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일반 개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큰 회사, 글로벌 기업들 그들만의 이야기인 것 같아서 이런 목소리를 내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요, 여러분 충분히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그럼요. 나와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저 기억하세요. 이게 SNS를 강타했던 요 토끼 모자. 맞아요. 맞아요. 움직이는 토끼 모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기억하실 처음에 텐데. 처음에 봤을 때 엄청 신기했어요. 네, 맞아요. 소리도 기발한, 나고. 네, 기발한 물건이 다 있나 하셨을 텐데 이 모자를 최초로 개발한 분이 계세요. 네, 이분이 이제 어떤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라 일반 개인 분이시거든요. 이분 역시도 저작권은 내 이야기가 아니야 라는 약간 이런 생각으로 등록을 좀 미루셨다가 큰 피해를 봤다고 한때 언론에 많이 보도되기도 했어요. 저도 지금 또 이렇게 기자님을 만나면은
등록하지 못한 거에 대한 나 등록했으면은 뭐 1등이라도 열차 샀을까? 이런 생각 가끔은 한 번씩 상상을 해보는데 이거는 어쨌든 저의 실수잖아요. 그 모자로 인해서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무조건 등록을 하고 디자인 등록하고 뭐 특허면 특허에 등록을 하고 모든 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판매를 해야지 이게 너가 만든 물건은 잘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네, 우리 역지사지라는 말 많이 하는데요. 이 저작권이라는 걸 내가 직접 가져보면은 다른 사람의 저작권도 좀 자연스레 존중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저작권을 내가 직접 가져보는 게 그래서 좀 나름대로 필요할 수 있는데 저작권을 내가 직접 등록할 수 있는 방법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우면 좋죠. 좋죠. 네,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는 곳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인데요. 온라인 방법도 있고 뭐 방문 우편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단계로 이루어져요. 먼저 이제 그 대상을 확인을 한 다음에 신청하고 이제 심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통보를 받게 되는데요. 심사에 며칠 걸릴까요? 가늠이 안 되는데요. 네, 4일. 생각보다 금방이네요. 주말 뒤에 빼고 4일이면 금방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름대로 짧은 시간에 또 결과를 받아볼 수 있고 그럼 나의 이제 저작권 등록증이 생기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다들 내 저작권 한번 챙겨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비용은 얼마인지 또 궁금해요. 비용은요. 신청에 33,600원. 네, 아주 비싸진 않죠. 네.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맞아요. 네. 작은 창작물이라도 그냥 넘기지 마시고 이렇게 저작권 등록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낸 보고서를 보면 이 저작권 침해로 피해를 본 콘텐츠 산업의 시장 규모가 2018년에 2조 4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조 단위예요? 네. 최근 5년간 줄어들고는 있는데 그래도 꾸준히 2조 원을 넘고 있어요. 사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창작물을 만드는 데 든 창작자의 시간과 노력 그런 것들이 좀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좀 우리가 서로서로 지켜줘야겠고요. 그리고 또 그래야 이 창작물들이 이제 산업이 기반이 또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당연히 이제 우리 그 이제 산업 경제를 이제 공정하고 건전하게 운영해 갈 수 있는 이제 매우 중요한 기반이기도 하고 또 이제 나라 밖으로 보더라도 지금 나라 간의 여러 기업들이 계속 그야말로 이제 첨예한 경쟁 속에서 이 저작권을 그냥 침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실 우리 주변국들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굳이 뭐 어떤 나라 특정해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서로 나라 간에 또 국내 시장 안에서도 저작권에 대한 어떤 사수 이 부분 엄청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팩트온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작권이라는 건 결국 상품을 만드는 사람과 그것을 유통하는 사람의 정직한 마음, 그리고 창작자들의 스스로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태도,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의 바른 인식,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이뤄져야 지킬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발로 뛰는 취재 토크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팩트온! 팩트온!